유대영 철사를 준비해 줍니다. 송곳으로 뚫어놓은 구멍에 위에서 밑으로 분재형 철사를 넣어줍니다. 페트병 날개 한 개를 위에서 감싸 내리고 페트병 날개 두 개를 밑에서 감싸 올리며 위에서는 페트병 날개 한 개를 밑에서는 페트병 날개 두 개를 감싸 올리며 계속해서 감아줍니다. 밑에서 두 개를 감싸 올리고 위에서 한 개를 감싸 내리고 다시 두 개를 감싸 올리고 다시 한 개를 감싸 내리고 두 개를 감싸 올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감아줍니다. 중간중간 화분의 형태를 잡아주며 감아줍니다. 페트병의 날개 맨 윗부분이 조금 남으면 안쪽으로 기울어져 분재형 철사가 잘 감기지 않습니다. 그럴 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며 감은 뒤 나중에 떼어냅니다.
이상 감기 힘들어졌을 때 분재형 철사를 약 2m가량 잘라줍니다. 다시 40cm가량 더 잘라줍니다. 40cm가량 잘라준 철사를 페트병 접힌 곳으로 넣어줍니다. 한 바퀴 돌아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오면 철사를 엮어 끝 부분을 잘라줍니다. 2m의 철사를 원래 감던 방식으로 감아줍니다. 약 50cm가량 남았을 때 화분 안쪽과 바깥쪽의 맨 윗줄을 화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엮으며 감아줍니다.
한 바퀴를 돌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약 4-5cm를 남겨놓고 잘라 안쪽으로 넣어 마무리를 합니다. 스카치 테이프를 떼어주고 화분의 형태를 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. 43회를 참조하여 황토 반죽을 만들어 화분 안쪽에만 발라주세요.